예,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홈커밍 데이를 앞두고 또 귀한 목사님 모시고 함께 드린 예배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그런 글귀를 접했어요. 그 온유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일단 온유 알고 있기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근데 저는 그 온유가 이렇게 그냥 사람이 좀 착하고 그냥 조용하고 차분하고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니까 그런 게 좀 아니더라고요. 헬라어 원어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단어가 어디에 보통 쓰였냐면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그 성품에 쓰여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서부 영화에서 보는 뭐 이런 막 달리는 말들, 야성이 있잖아요. 세잖아요. 근데 그 주인들이 채찍질 한 번에 그 야성은 살아있지만 주인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그 성품을 말할 때 온유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냥 술에 물탄 듯 그냥 좋은 게 좋고 맨날 아 그래요 뭐 이런 게 온유인 줄 알았는데, 헬라 원어에 보니까 야성은 살아있지만 주님의 그 쓰임에 완벽히 길들여진 성품을 온유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야성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만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아무리 달려갈 힘이 있어도 멈출 줄 아는 그런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는데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주님께 길들여지는 시간 같아요. 물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동시에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길들여지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유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조용하고 차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야성은 살아있지만 주님께 완벽히 길들여진 성품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에너지가 남아도 멈출 줄 아는 그런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하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을 되기를 원합니다. 젊지만 야성은 살아있지만 주님께 온전히 길들여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출 줄 아는 오직 주님께만 길들여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조용하고 차분한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움직이고 멈출 줄 아는 오직 주님께만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만 온전히 길들여진 하나님, 오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성품으로 이 시간 인도하시고 다듬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직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이 시간 전파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이 시간 우리 안에 인지하고 오직 그분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작은 모임이지만 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온유한 성품의 사람들로 주님 이 시간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위에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성령의 비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좀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발은 이 땅에 영원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자작곡이고요. 저희 팀의 이름이 레인메이커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모임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비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넓혀질 줄을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예, 어색하셔도 한 번 더 우리 다시 웃는 모습으로 한 번 더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당신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아,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좀 이 시간 좀 신나게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팀에 이렇게 댄스 콰이어 친구들이 있죠. 괜찮으시다면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좀 율동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한 번 더 나는 주의 친구. 셋, 넷.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마치 날 생각하
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나 사랑하네 놀라워라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마치 주님 마치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해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더 주님 마치 주님 마치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나 사랑해 나 사랑하네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네. 주의 능력
것처럼 주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학습 세례 문답 교육을 하다가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사람에게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질문하시고 대답해 보실래요?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호재야, 뭐야? 다를 수도 있어요. 똑같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답안에 보니까 이제 그 답안에 동의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답안에 보니까 이렇게 답이 돼 있었어요.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건요, 좀 어려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높여드리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노래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평생토록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해야 할 귀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이름에 관해 성경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도 하셨고요. 이 이름은 이름 자체의 뜻만은 봐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세요. 예수님은 그런 이름을 갖고 오셨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을 오직 우리가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 오직 구원의 이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의 이름 안에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을 이 찬양을 준비해봤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의 후렴 뒷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하늘 높이 목적입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아멘 아멘 능력의 주께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의 이름 높이 전해진
할렐루야.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열린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마지막으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공부하고 직장에 다니고 연구하고 하는 모든 일의 목적, 최고의 목적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직 이 목적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과 오직 즐거워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이 삶의 목적, 이 삶의 최고의 목적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 앞에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삶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높여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 안에서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이밤 가운데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예배 모임 가운데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을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주님께 오늘이 길들여지게 도와주시고 야성은 살아있지만 완벽히 주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오직 주의 수식에 합당한 주의 도구들로 주의 청년들로 하나님의 시간 오직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의 이름 높이기 원하며 우리의 선포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예수의 종된 것을 전파하기 위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직 주 이름만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